백대용 변호사께서는 인천광역시의 법률 예. 고문이기도 하신데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연고나 출신 학교를 보면 인천이랑 접점은 없거든요. 어떻게 네네. 인연이 처음 인천과 생겼을까요? 예, 이거 뭐 개인적인 사연인데요. 저는 인천이 저의 사실상 제2의 고향입니다. 네. 네. 제가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면서 참 멋진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와이프인데 예. 제 처가 인천 토박이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처음 인연을 맺고 인천을 알게 됐다가요. 인천이 너무 좋아서 2007년도에 인천 연수구로 아예 거주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인천에 산 지 지금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이들도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또 인천과 수없이 많은 추억들을 맺고 살다 보니까 인천이 이제 제2의 저의 고향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주변에 인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저희 남동생도 인천으로 이사 와서 지금 송대 10년째 같이 살고 있어서 이제 뭐 저희 본가나 뭐 처가 모두 인천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대해서 느끼는 그 애정이 제가 각별해서 인천에 대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시장님 유종복 시장님께서 지금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뉴 홍콩시티 자문단이라든지 투자유치위원회 또 2025년 아펙 정상회의 추진위원회 등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시장님 시정을 굉장히 많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천이 더욱더 발전하고 인천의 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떠나서 우리 시장님을 열심히 서포트하고 인천시를 도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인천의 법률 고문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제2의 고향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을 이제 기여하고 싶어서 지역사회 일꾼을 꿈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내년 총선 송도 연수 을지역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예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 한 2월인가 국회에서 근무하는 제 후배가 연락을 네. 해와서 본인이 인천 송도로 이사를 왔는데 네. 와서 보니까 지역 현안 중에서 화물 주차장 이슈가 꽤 큰데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좀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분석해가지고 한 23페이지짜리 제가 의견서를 네.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후배가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송도에 그렇게 오래 살고 있으면서 왜 중앙에서만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는 기여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책 아닌 질책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정치인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내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했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본인이 송도에 이사 와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이 현직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지역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네. 것이 그 송도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후배가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변호사이긴 한데 좀 특이한 경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부처라든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위 말하는 그 퍼블릭 섹터의 자문을 20년 넘게 해준 법, 제도, 정책 전문 변호사입니다. 좀 특이한 경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집행하고 예.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국회라든지 정부처에 대한 인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배의 이유는 그런 인맥들을 또 그런 경험들을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하면 지역사회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였고요. 네. 제가 후배의 얘기를 듣고 뭐 여기저기 좀 주변 분들을 만나서 말씀도 좀 나눠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저 우리 백 변호사는 17년째 저기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 이사 오시는 뭐 그 철새형 정치인하고 좀 다를 것 같다. 지역, 네. 지역에 대한 기본 자세가 좀 틀릴 것 같다.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송도 지역의 평균 유권자의 연령이 36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송도에 젊은 인재가 와서 좀 노력해주면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줘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뭐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전반적인 취지가 중앙에서 좀 활동하지 말고 경험과 그것들을 좀 지역사회에 네, 네. 해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근데 연수을 지역이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두 분이나 이제 의원하셨던 분이 예, 예. 출마를 희망하고 있고 현역은 또 민주당 의원이고 예, 예. 또 정의당의 대표까지 여기 지역구란 말이죠. 맞습니다. 참 쉽지가 네. 않은 지역인데 네, 네.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겠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뭐 국민의힘을 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전문성, 청년, 호남이더라고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세 가지에 다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법, 정책, 제도의 전문 변호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원까지 역임한 네. 정책도 했고요. 또 제가 학교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 2030 젊은 청년들과 소통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 변호사이지만 제가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좀 나와가지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가 글로벌 국제도시, 영어 통용도시, 또 교육 제1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국제적 감각과 마인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걸 통해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정치가 어렵고 또 흔들림도 많고 초심이 중요할 텐데 초심을 생각하게 하는 롤 모델이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답변으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사실 많이 고민했는데요. 제가 국내 유명 인사들의 자서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 인물들의 관통하는 키워드는 포용과 통합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미덕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같은 위대한 서민들이 저의 롤 모델이고 인생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상식적인 일들을 마땅히 받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세변 이사장이신 백대용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